안녕하십니까. 성제구독을 인사드립니다. 벌써 어느덧 이민년 호랑이띠 해가 오늘이 12월 31일인데 이 해도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내년도 개면연에는 여러 독자 여러분과 또 방청객 등 여러분들이 다 편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푸르름이 가득한 소나무 천년송이죠. 소나무를 소작품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나무는 천년이 가도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아주 싱싱한 녹색을 띠면서 항상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미인송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나무를 그림으로 인해서 집안에 온기가 있고 훈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조 세조 임금 때는 보은송리사를 가는데 송리사에 정 이쁜 소나무의 전설이 있잖아요. 왕이 타고 가는 가마, 연이 지나가는데 소나무 가지가 걸려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스스로 왕이 지나가도록 소나무 가지를 들어줬다고 해서 우리 세조 임금께서 소나무에 벼슬을 내리줬죠. 정이품이라고. 그래서 전무후무하게 이 소나무에 벼슬을 내려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건 몇백 년이 흐른 지금도 한쪽 가지가 조금 부러졌을 뿐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중국 고사에 보면은 진시황 때에 이 소나무가 역시 왕이 지나가는 연을 들어줬다 해서 중국 고사에서도 소나무가 풍계를 받아서 정승반열에 올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싱싱하기도 하지만은 사계절 푸르르고 또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안에 또 융성해 줄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기를 물러내고 그래서 소나무 그림은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붓으로 터치를 해서 소나무 잎을 그리고 또잎 사이에 이렇게 바람이 통할 수 있게끔 조금 공간을 두면서 소나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옆에 공이도 나와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잎을 그리고 잎 사이에 5개 가닥이 있는데 그래서 2개, 3개, 5개 그러면 잣나무하고 우리나라 이 송엽하고의 그 잎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새한송이라 해서 겨울에도 이렇게 잘 피고 있죠. 그래서 이 소나무 잎을 그리고 나서 색깔을 약간의 색을 푸르른 색을 칠을 해주고 그래서 더 푸르고 멋있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주 너무 진하게 하지 말고 단목으로 해가지고 살짝 위에만 이렇게 쳐줍니다. 그래서 한결 더 싱싱하게 보이고.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우리가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만은 선 긋기를 하고 또 터치 그립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바라는 만큼에 대한 그 업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를 쳐주고 그러면서 중간 부분에는 약간 진한 걸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주면은 더 싱싱하게 보이고 더 진하게 보이는 이런 게 바로 소나무 그림입니다. 그래서 소품을 그려서 여러분들 안방이나 거실, 현관, 요새는 아파트 번화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두시면은 아주 집안이 밝고 융성하고 편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 미인송들은 살짝만 이렇게 갈색으로 해가지고 담색칠을 해주면은 이게 대자색인데 대자는 땅색하고 나무색하고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선만 연결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아주 작품이 향긋하면서도 냄새가 나죠. 옆에 대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재꼴로 이렇게 뭐 꼭 우리가 한문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들어 주신 한글의 뜻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글로 글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크게 쓰지 말고 켈리식으로 소나무 소나무 바람소리 골짜기에 불어온다. 이렇게 하고 자 이민년 끝자락에 누구가 썼다? 송재가 그렸다. 그렇게 해서 닦아나 찍으면 소품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